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문제 사회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툴 도구 활용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포토샵에서 컨트롤 N을 눌러 주시고 JPG 크기가 400에 500픽셀이죠. 그래서 400에 500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값들은 똑같이 지정을 하신 후에 OK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동 툴로 제목을 끌어다 창을 움직여 놓으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눈금 단위는 픽셀 단위로 반드시 설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해서 출력 형태의 눈금과 비교를 해서 각각 그림과 글씨 등이 위치한 그 위치를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뷰, 뉴 가이드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해놨고요. 자, 이제 파일 저장을 먼저 해야 되죠. 세이브를 하셔서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만 저장을 할게요. 이건 원본 파일이고 이 크기는 제출하는 파일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하기 위해서 2급-1.jpg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자, 이렇게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컨트롤 A를 하면 모두 선택되죠? 컨트롤 C 그리고 닫아주시고 작업창에서 컨트롤 V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제 및 변형을 해야 돼요. 운동화가 한쪽밖에 없죠? 다른 한쪽을 더 만들어야 돼서 현재 있는 운동화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가이드라인은 잠깐 안 보이게 해놓을게요. 컨트롤 H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뷰 탭에서 스냅이라고 체크되어 있다면 잠깐 체크를 없애주세요. 가이드라인에 자동으로 다른 게그 딱딱 붙지 않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스냅을 없애놓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도구에서 퀵 셀렉션 툴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브러쉬는 9 정도를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른 거 손댈 필요 없고요. 이쪽 옵션에서 첫 번째 거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 탭 키가 눌려 있으면은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캡스럭을 다시 한번 눌러서 하면은 브러쉬 크기만한 마우스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천천히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정확히 선택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배경이 같은 저 나무 그 돌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선택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출력 형태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자는 없어야 되죠. 우선은 복제를 한 다음에 그 그림자는 따로 지우는 걸로 할게요. 자, 이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컨트롤 J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동 도구를 클릭을 해서 해주시고 마우스로 자, 쉬프트 누르고 옆으로 살짝 옆으로 옮겨가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수평으로 옆으로 이동을 했죠. 컨트롤 T를 눌러보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 나타났죠? 여기서 플립 호리전탈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반대로 발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 T 상태에서 살짝만 회전을 해서 그림과 같이 출력 형태와 같게 좀 위치를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엔터키 눌러주시고 그림자 있는 거 지워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우개 선택해주시고 브러쉬는 아무거나 흐릿하지 않은 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배경도 지저분했던 거 있지만 똑같은 돌 배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대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졌죠. 두 번째로 만들 것은 2번에 보시면은 쉐이프 툴 해가지고 모양 도구로 해하고 풀 모양 만드는 거 있죠? 자, 해 모양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도구 모음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옵션에서는 혹시나 패스 레이어로 돼 있으면 요거 선택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선택이 돼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쉐이프 모양 선택해야 되겠죠? 해 모양은 여기서 클릭해서 종류를 선택을 해보시면 네이처에 있어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제일 위쪽에 태양 모양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요. 출력 형태의 눈금자를 보시고 비슷한 위치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쯤에서 제가 작업을 드래그를 해서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 만든 게 자동으로 스타일이 지정돼 있죠. 이전에 만든 스타일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스타일은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니까 스타일 자동으로 없어졌죠. 이제 그 지시사항을 보고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해 모양 첫 번째 해 모양 뒤에 색깔부터 지정을 해야 되겠죠. F6633을 지정을 하시면 빨간색 비슷하게 자 색깔이 이 색깔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로 가주세요. 이게 없다면은 윈도우에서 레이어 패널 실행해주면 되죠. 자, 여기 FX 이제 눌러주시고요.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하시고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무브 툴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이 현재 만들어진 거를 Alt 키를 누르고 살짝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쉐이프 휠 카피라고 레이어 하나가 복사가 됐죠? 자, 이 복사된 레이어를 Ctrl T를 눌러주시고 Shift 누른 상태로 가로, 세로 크기 동일하게 똑같이 좀 크기를 작게 조절을 해주세요. 자, 조절이 됐다면은 이제 엔터 키를 눌러서 Ctrl T 종료해 주시고요. 색깔 바꿔야 되겠죠? 자, 커스텀 쉐이프 툴 가서 위에서 옵션에서 지정해야 되고요. 스타일은 바꾸면 안 돼요. 지시에 해 모양 둘다 똑같은 걸로 아우터 글로우 돼 있기 때문에 스타일은 바꾸면 안 되고요. 색깔만 위에서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현재 선택된 쉐이프 1 카피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색상을 바꿔주면 돼요. F 4개, 그다음에 0 2개죠. 그다음에 OK를 해주시면 이렇게 빨간색 해 모양 아니 노란색으로 태양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모양인 풀 모양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다시 쉐이프로 가서 보시면은 아까 네이처 선택하셨잖아요.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왼쪽에 두 번째 이게 그라스투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풀 모양이에요. 풀 모양은 어디다 지정을 하냐? 지금 제가 마우스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는 이 부분에 출력 형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컨트롤 H로 잠깐 숨겨놨었죠? 그 가이드라인을 컨트롤 H를 해서 다시 한번 눌러주면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풀 이렇게 만들었으면 역시 이거에 대한 거 다시 지시대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 스타일 없음으로 먼저 바꿔놓고요. 색상부터 지정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25AF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신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자, 가운데 좀 있죠? 베블 앤 엠보스를 지정을 해서 OK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무브 툴한 다음에 화살표 키로 살짝 이제 위치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크기도 여러분들 조절하시려면 조절하시고요. 출력 형태 보고 그 크기 조절하시는 거 아시죠? 이제 문제 1에서 마지막 단계인 문자 효과를 입력을 할 거예요. 텍스트 입력을 하기 위해서 호리전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면 가로로 입력하는 글자 그 도구가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글자가 나타나는 위치에 대충 클릭을 해 놓습니다. 처음 나타나는 위치예요.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글자에 대한 지시부터 지정한다고 그랬죠? 자, 영문에서는 에이리얼 선택돼 있으니까 그대로 놓고 레귤러 선택돼 있죠? 50 포인트 50 입력해서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색상은 F가 6개죠? 그러니까 바꿀 필요 없죠? 그리고 글자 이제 입력을 해주세요. 스타일은 마지막에 지정하였죠? 항상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해주고 FX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만 지정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끝이 나요. 그러면 이동 도구 다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치 조절이 필요하시다면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그러면 원하는 모양이 완료가 되겠죠. 자, 이제 파일에서 그냥 세이브를 한번 해주세요. 가이드라인 있는 상태로 원본 크기 그대로 PSD 파일 저장하셨죠? 이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해서 가이드라인 지워버리고요. 제출용 JPG부터 저장을 합니다.
자, JPG로 바꿀 때 파일 이름은 수원 번호부터죠. 여러분들 시험 수원 번호가 있다면 수원 번호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걸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없다면은 저처럼 자, 여러분들 그냥 제일 보기 쉬운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름을 지정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문제 1번, 1번이니까 이렇게 지정하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파일 크기가 너무 크다면 8 정도로 저장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저장하신 다음에 이미지 파일 저장 규칙 한번 보세요. PSD 파일은 40에 50으로 크기를 팍 줄여야 되죠? 지금 400에 500인데, 그래서 끝에 0을 하면 지우면 40에 50 바뀌었죠? 이 상태 OK 눌러주시고 Save As에서 파일 이름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JPG로 가면 그 이름 있죠? 자, 이 상태로 다시 포토샵에서 PSD 파일 선택해 주시면 확장자 자동으로 바뀌고 이름은 그대로 있죠? 자, 이 그대로 저장을 여러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 파일과 이 JPG 파일, PSD JPG 이렇게 두개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나 수정할 경우 위해서 놔둔 제출하지 않는 파일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제 문제 2번인 사진 편집 기초부터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N 키를 눌러서요. 크기 400과 그리고 높이는 500으로 이렇게 지정해주고 나머지는 똑같죠?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창을 이동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이제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가이드라인 100 단위로 가로 세로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파일 원본 파일을 하나 저장해 놔야 되죠. 자, 여기다가 그냥 2라고 파일 이름에서 PSD 파일로 저장을 해 놨어요. 이제 문제마다 하나씩 불러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 2급-2 파일이 지금 보시면은 배경화면으로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컨트롤 A 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로 그대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게 문제지하고 똑같은 위치로 오도록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두 번째 파일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파일, 봉투가 있는 파일을 불러왔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교재에서는 설명이 다른 툴을 선택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툴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저는 퀵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맨 위쪽에 옵션에서는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9픽셀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로 자, 빨간색 봉투부터 천천히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천천히 가면은 모두 다 한꺼번에 쉽게 선택이 됐죠? 그러면 컨트롤 카피 눌러주시고 컨트롤 C예요.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이동도구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컨트롤 T를 한 다음에 살짝 돌려서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시고 녹색 계열로 보정하라는 부분이 있죠? 출력 형태 잘 보시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퀵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고 이 바꿀 부분만 마우스로 한번 하니까 한꺼번에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자, 레이어 패널 밑으로 내려와서 휴 세츄레이션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컬러라이즈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녹색이 나타나도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맞춰주실 때 휴는 110 정도에 가면 되고요. 자, 110 정도로 가면 되고 그리고 세츄레이션 이 부분은 채도인데요. 이거는 50 정도로 가면 돼요. 그러면 녹색으로 이 계열이 꼭이 색은 아니어도 비슷한 녹색 계열이기만 하면 상관없거든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끝이 나죠. 그러면 이제 어저스트먼트는 닫아주시고 지금 레이어 패널 여기 클릭하면 다시 커졌죠? 이 상태에서 이 밑에 레이어 2에 대한 부분이 드롭 섀도우라는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 체크 오케이 해주시면 돼요. 다시 이제 커서는 위에 휴 세츄레이션 쪽으로 이렇게 가주시고요.
액자를 만들어야 되죠. 이 배경화면 가지고. 그래서 레이어 2를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복사가 됐죠. 마우스로 위로 끌어다가 제일 위쪽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스폰지 효과 필터를 적용해야 돼요. 필터에서 네, 아티스틱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스폰지라는 걸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자, 실행이 되면 바로 OK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스폰지 효과가 지정이 됐고, 사각 툴로 가운데 부분, 없어지는 부분이 푸시되게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쪽 보시면은 이것도 눈금은 여러분들 보시는 그 출력 형태를 보고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다면은 바로 딜리트로 지우기 하지 마시고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직사각형인지 살짝 둥근 모양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셀렉션에 가서 모디파이에서 스무스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5 정도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면은 이 액자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컨트롤 D로 선택 영역을 없애주시고 지시사항 보시면은 스폰지 효과 다음에 안쪽 테두리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그리고 픽셀 지정은 OPXL로 해주시고 그리고 색상. 색상은 밑에다가 00 036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보시면은 드롭 섀도우 하나 있죠. 그래서 드롭 섀도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지시 보시면 2급-4.jpg 파일 불러오죠.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는 다각형 도구로 이 선택하는 걸로 하시는 게 빨리 선택이 되거든요. 자, 클릭,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 그리고 밑에 클릭해서 순서대로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처음 위치까지 다 가서 선택이 됐죠.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를 해주시고요. 이거 이제 필요 없죠?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동 도구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하시는데 출력 형태 잘 보시면 좌우가 반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플립 호리전탈을 하시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치를 맞추시고 크기도 여러분이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셨다면은 이제 엔터를 눌러서 크기 조절한 거 끝내시면 되고요. 이 상자에도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는 게 있죠? 자, 아우터 글로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했는데 색깔이 좀잘안 보이나요? 그런 경우에는 아우터 글로우 지정된 거 있죠? 더블 클릭해서 다시 열어서 여기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주면 돼요. 10 정도로 키워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커졌을 거예요. 자, 다음 지시를 보시고요. 글자 입력을 위해서 왼쪽에서 T 도구를 클릭을 해주시고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자, 클릭을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지시되어 있는 도둑 글꼴로 바꿔주시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도둑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32포인트 지정을 해주시고, 엔터. 그리고 색상 흰색. 흰색은 F6개죠? 그리고 따로 바꿀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글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한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T로 써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글자가 바뀐 거 확인됐죠? 그리고 글자 입력 상황에서 빠져나왔죠? 이제 FX 눌러주시고, 밑에서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픽셀은 이 픽셀이죠. 색깔은 FF0099 지정하시고 OK 해서 닫아주시면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위치 지정은 아직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위에 옵션에 가셔서 이제 워프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와프 지정하는데 스타일이 어떤 모양인가 꼭 앞에 모양 보고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플래그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플래그가 조금 더 강하게 돼 있죠? 그래서 50이 아닌 80 정도로 좀만 더 강하게 키워졌어요. 그리고 OK 하시고 이제 이동 도구 선택해서 위치 확실하게 문제지하고 똑같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저장하면 되겠죠? 원본 파일 저장, 그리고 가이드라인 없애버리고요. 클리어 가이드에서 파일, 그 다음에 세이브 애즈로 JPG 먼저 저장을 해야 되겠죠? JPG. 자, 파일 끝번호만 문제 2번 파일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용량 크면 줄이라고 그랬죠? 8, 퀄리티 8 정도로. 그리고 OK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줄여야 되죠? 40에 50으로. 그래서 40에 50 바뀐 거 확인하고, 밑에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단위는 꼭 픽셀 단위고요. OK 하신 다음에 파일 세이브 애즈에서 그대로 확장자 그대로 있죠? 이 상태에서 2번으로만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2번 문제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문제 3번 사진 편집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 작성해야 되니까요. JPG 파일은 600에 40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OK 눌러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창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그려줘야 되겠죠? 100단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이브를 먼저 해주세요. 3번 문제니까 그냥 3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이제 첫 번째 지시부터 작성을 해야 되죠. 배경 지정을 샵 960098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경색을 960098 이렇게 입력을 했죠. 오케이 해주시고 Alt Delete를 누르면 바로 색상이 전경색이 지정이 되죠. 두 번째로 기출문제 이 파일에서 2급-5 파일을 불러야 되죠. 자, 2급-5 파일을 그대로 불러다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이것도 끌어다 놓고요.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모두 복사를 했죠. 그 다음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했고요. 그물눈이라는 크로스해치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터 메뉴에서 브러시 스트로크 가셔서 크로스해치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나타난 바로 OK를 해주시면 되고요. 왼쪽 도구에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옵션으로 가셔서 색상 블랙 화이트, 화이트 블랙이면 상관이 없고요. 블랙 화이트 저처럼 이렇게 된 경우에는 리버스 누르시고 위에서 아래로 하시면 되고 리버스 안 누르신 분은 그냥 반대로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이거 다시 이전으로 취소하고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안 했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레이어 1에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을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만들어지게 되죠. 다음으로 2급-6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불러온 다음에 역시 이거 흰 배경 없애는 거겠죠? 그래서 툴은 매직 원드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클릭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흰색 배경 선택됐죠? 셀렉트 인버스를 하셔서 건물만 선택되게 했죠? 컨트롤 C 눌러서 카피. 그리고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고 이동 툴 선택한 다음에 위치 크기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위치 지정하시고 크기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 지정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우선 네, 이 정도 크기가 맞죠? 그리고 엔터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레이어 패널로 가서 지시되어 있는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지시한 다음에 다음으로 파일 또 하나 더 불러와야 되죠? 2급-7 파일을 또 불러왔어요. 이 파일은 역시 흰색 배경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매직 원두 툴로 선택을 한 다음에
반전시켜서 이 색상만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로 작업창에 붙여넣기를 했어요. 자, 붙여넣기 한거 역시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면 되네요. 크기는 크게 많이 조절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T 종료시키면 되죠. 이번 레이어는 레이어 스타일로 베블 앤 엠보스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또 파일 하나 불러오는데요. 2급-8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자, 이 파일에서 여기 전등 부분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펜툴로 여기 하나씩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어요. 그 펜툴로 작업하는 것도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편하게 작업하는 걸 위해서 제가 그냥 왼쪽 도구에서 퀵 셀렉션 툴 있죠? 브러쉬 9인 상태에서 천천히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너무 빨리 하시면은 색깔이 다른 색하고 해서 다른 부분 선택될 수 있는데, 자, 바로 선택됐죠? 컨트롤 C. 꼭펜 툴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붙여넣기 바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동 툴 선택해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에서 크기와 위치 250 정도까지 오죠? 자,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겹치면 안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올라오게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엔터키 눌러 주시고. 2급-8도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는 게 있죠?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펜툴 작업 여러분들 아직 미숙하신 부분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처럼 다른 도구 선택하지 말고 교재에서 설명한 것처럼 펜툴로 한번 이거를 따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방법, 그거 여러분이 따로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지시를 보시면요. 그외 출력 형태 참조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왼쪽 위에 있는 달 그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첫 번째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쉐이프 모양 달 찾아야 되겠죠? 달 그림은 아까 작업을 했던 거기에 바로 달이 나와가 있어요. 자, 이달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해당되는 위치 정도에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스타일 먼저 없애 주셔야 되죠. 스타일 없애고 지시된 순서대로 볼게요. 레이어 스타일 지시되어 있죠. 이너 섀도우라는 거 지시된 대로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선택해 주시고 색상 지정이 3개가 나와 있죠. 자, 그런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거 왼쪽 아래 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 값 지정해 줘야 되겠죠? F6개 흰색이네요. 자, 그리고 가운데 지금 가운데 돼 있는 거 아래 손모양 됐을 때 클릭하면 나타났죠? 더블 클릭해서 가운데 색상은 F4개 0 2개예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은 F2개 그리고 C6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그러면 별은 완성이 됐죠. 자,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다음 또 지시 보시면은 별 그림이 있어요. 잘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그 블럭 위쪽에 별 그림이 있는데요. 그 거기에 대한 쉐이프 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별, 여기에는 지금 별이 없어요. 그래서 별은 심볼이라는 곳에 있는데 심볼에 있는 별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심볼에 보시면 이 별이 있거든요. 별을 선택하시고 이 위에서 별을 그려주세요. 자, 별 그려주셨다면은 역시 기존의 스타일 지정된 거 없애주셔야 되겠죠? 자, 지시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색상 지정돼 있죠? FF C4개. 이렇게 하시고 OK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불투명도 지정돼 있어요. 불투명도가 50이라고 지정돼 있죠? 그럼 여기 50 이렇게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있죠? 이너 섀도우라는 거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문자 입력만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입력할 거는 밑에 큰 글자부터 입력을 할게요. 나이트 뷰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죠? 자, T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글자가 입력될 위치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클릭하신 다음에 우선 지시대로 글꼴부터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궁서, 자, 찾아서 궁서 선택을 해주시고 40포인트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 바꿔야 되죠? FF0066 입력을 해 주시고 OK. 그리고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레이어 패널로 가서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 지정돼 있죠?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로 가서 스트로크에서 획은 3, 그리고 색상은 흰색이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 지정 서울 야경 축제까지 마저 입력하고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역시 클릭을 해서 서울 야경 축제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궁서체에서 40포인트죠? 똑같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돼 있는데 색깔은 따로 지정 안돼 있죠. 그러니까 글자 바로 입력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입력한 다음에 오른쪽 레이어 패널 클릭한 다음에 자, FX로 가셔서 스트로크부터 지정을 할까요? 스트로크 지정을 하는데 2픽셀이죠? 2픽셀하고 색깔은 0이네요. 색깔은 흰색이죠? 그래서 F6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가세요.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가셔서 앵글은 0으로 하세요. 색깔 보시면은 서하고 재하고 이게 서서히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죠? 서울에서부터. 그래서 0으로 하면은 지금 프리뷰에 보시면은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색깔이 바뀌는 게 보여요.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나왔죠? 아까 많이 해봤죠? 왼쪽 아래 거 색상, 첫 번째 색상 지정해주면 되죠? 자, 첫 번째 색상 0, 4개, F2개예요. OK 해주시고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해서 두 번째 색상 지정하면 되죠? FF0000. 자, OK를 눌러서 보시면 색깔이 파랑에서 빨강으로 서서히 변하는 게 돼요. 자, OK 눌러서 보시면 색깔 이렇게 변해요. 이제 이동 툴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 조금 더 조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글자도 역시 나이트 뷰 페스티벌 이 레이어 선택해서 살짝 이렇게 위치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 원본 그냥 그대로 저장하시고 이제 제출용 저장 뷰 클리어 가이드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로 세 번째 파일이죠. 그러니까 JPG 파일로 세 번째 파일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저장. 그리고 용량은 너무 크다 싶으면 좀8 정도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저장. 그리고 사이즈 줄여야 되죠. 이제 PSD 파일은 60에 40.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사이즈 줄었죠? 자, 이 필요없는 거 닫아주시고. 자, 이 파일 세이브 에즈로 해서 세 번째 제출용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 문제 4번 이벤트 페이지 제작이에요. 파일 저장 규칙에 의해서 Ctrl N 키를 눌러서 600에 400에 빈 이런 작업창을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이 파일도 역시 원본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가이드라인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까먹었을 거 싶은데 New 가이드라인에서 여기에서 백식 지정을 해줘야 되고 Shift로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지정을 해줘도 돼요. 자, 이렇게 지정하셨다면 세이브 하셔서 원본 파일은 그냥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 파일들은 저장했다고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갈때 가져가는 파일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답안 제출 시 실수한 게 있을 때 그때 수정하기 위한 파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지시대로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은 2급-9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되겠죠? 2급-9 파일. 자, 이 파일은 배경으로 쓰이는 파일이네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했죠. 자, 붙여넣기까지 한 다음에 렌즈 플레어라는 걸 지정해야 돼요. 자, 필터로 가셔서 보시면은 렌더가 있죠? 여기에 렌즈 플레어에서 첫 번째 이 보이시는 그냥 이 상태, 그리고 밝기가 100인 상태에서 이 위치쯤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 있네요. 그러니까 따로 위치 조작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OK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렌즈 플레어가 이렇게 모양이 나타났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2급-10과 2급-11이 출력 형태 보시면 위아래 똑같은 크기로 지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2급-10 파일을 먼저 불러온 다음에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까지 붙여넣기는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T를 하면 위에 옵션 창 나타나죠? 여기에서 모두 다 85%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가로세로 동일한 크기로 지정이 됐죠? 두 번째 또 파일도 먼저 불러오도록 할까요? 두 번째 파일도 똑같이 먼저 불러오고요. 자, 컨트롤 T를 아직 엔터 키를 마무리 해야 되겠죠? 자, 다시 불러올게요. 불러오도록 하고 두 번째 파일도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하면 또 만들어졌죠? 이것도 역시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가로와 세로는 85%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레이어 2로 다시 우선 돌아가요. 두 번째 엔터 키로 컨트롤 T 마무리 하시고 자, 레이어 2로 돌아가신 다음에 지시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밑에 FX 눌러 주시고 베블 앤 엠보스 선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트로크에서 자, 스트로크로 가셔서 2로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 줘야 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레이어 3, 이 밑에 거 그림이죠? 레이어 3도 마찬가지로 FX에서 베블 앤 엠보스를 지정을 해주시고, 스트로크도 똑같이 2로 지정해주는데 색깔만 바뀌죠? 3으로 6자리 수를 채워주시고,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되고, 위치 맞춰줘야 되죠?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해서 적당히 위치 맞춰주시면 돼요. 위에 그두 개의 같이 레이어,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해서 두개 레이어 선택했죠? 그럼 왼쪽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확히 이건 눈대중으로 딱 맞출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맞춰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지시 2급-12 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출력 형태 보세요. 어디에 있나요? 지금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도형 안에 들어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직 불러오지 말고요. 밑에 있는 출력 형태 그 새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새 작성하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첫 번째 위에 옵션에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쉐이프 모양 바꿔줘야 되겠죠? 자, 새는 애니멀이죠. 그래서 애니멀 쪽에서 새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펙트가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스타일 없음으로 다시 바꿔 놓으신 다음에 순서대로 보도록 하죠. 색상 지정하면 되죠. 색상 00, 그다음에 C 네번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지정하시면 되죠. 스트로크는 1픽셀 지정하고 색상은 흰색이죠. F6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베블 앤 엠보스 지정하시면 끝이 나죠. 오케이 해주시고 그 다음 지시 또 볼까요? 보시면은 우체통이 들어가 있는
그 쉐이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쉐이프 이번에 다시 또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쉐이프 모양 쪽에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보면은 그 뾰족뾰족한 개수가 동일한 10포인트 스타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출력 형태를 보고 비슷한 크기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쉐이프 위쪽으로 가서 옵션에서 먼저 없애주시고 순서대로 지정해야 되죠. 색상은 흰색이에요. F6번 이렇게 해서 흰색을 지정을 해주셨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로 가서 스트로크를 지정을 2픽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상은 흰색이네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 베블앤 엠보스 똑같이 지정 OK를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타났죠. 이제 아까 그림 불러오다만 우체통 그림을 불러와야 되죠. 자, 2급 12 파일 불러와서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 그래서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되고요. 크기 좀 조절은 해야 되겠네요. 적당히 우선 조절해 놓으시고요. 자, 적당하게 이 정도로 해 놓으시고 자, 엔터 키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텍스처라이저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필터로 가서 텍스처에서 텍스처라이저를 지정을 OK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별 안에만 이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Alt 키 누른 상태로 레이어 4와 쉐이프 2 사이에 가서 클릭 한번 해주면 클리핑 마스크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 흰색 흰색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죠. Ctrl T 눌러서 크기를 다시 좀 조절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 안에 이렇게 다 보여지도록요. 자, 그런데 문제지 보니까 예, 그냥 보여도 상관없겠네요. 이쪽은 상관없고 이 우체통 모양만 그 안에서 정확히 보여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엔터 키 눌러서 모양 맞춰졌죠? 크기가 너무 큰가요? 자, 엔터 키 해서 모양 맞춰주고 이제 다시 쉐이프 툴로 돌아갈게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봉투 2개 있죠? 자, 오른쪽에는 편지봉투부터 만들어 볼게요. 쉐이프 모양을 편지봉투 선택해 줘야 되겠죠? 오브젝트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편지봉투가 이쪽에 있으니까 편지봉투를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이렇게 해 줘야 되겠죠? 자, 드래그 해주고 컨트롤 T로 모양도 살짝 돌려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엔터 키 눌러주시고 위에 스타일 없애주시고 지시대 있는 대로 해주셔야 되죠. 첫 번째 색상 먼저 지정해주면 되겠네요. F6번에서 흰색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만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동 도구 선택해서 Alt 키 누르고 복사 하나 밑으로 할까요? 자, 밑으로 해주시고 이쯤에 오죠. 그리고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놔야겠네요. 돌려놓고, 자, 컨트롤 다시 T에서 크기 작아지죠? 조금, 아주 조금만. 이렇게 작아진 상태로 놓으시고, 이제 커스텀 다시 가서, 다른 거 스타일 바꿀 필요 없죠? 색상만 바꿔주면 되겠죠? 지시되어 있는 색상이 뭐예요? FF, 그 다음에 C4번이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드롭 섀도우 지정된 상태로 이 편지봉투가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첫 번째 편지봉투 살짝 옆으로 옮겨놔야겠네요. 레이어 패널 다시 제일 위쪽에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림 효과에서 저희 안한거 있나 찾아보세요. 2급 다시 13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2급 다시 13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자, 이렇게 불러오시고 이 그림 파일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편지지 이 부분만 저희가 지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퀵 셀렉션 툴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제일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브러쉬는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아까 작업한 그대로 놓으시고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해서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세요. 자, 위로도 천천히 가고요. 자, 이러면은 편지지만 선택이 됐죠? 컨트롤 C 눌러서 카피. 이건 이제 닫아주시고,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동 툴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크기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살짝 돌리는 것도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돌려서 해놓으시고, 그리고 자, 이 정도 위치에 와야 되죠? 그리고 엔터키 이제 눌러주시고, 다음 지시대로 2급-13에 드롭 섀도우 효과 지정해야 되죠?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를 80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80으로 값이 바뀌었죠? 살짝 투명해졌네요. 그 다음 이제 문자 효과 하면 되겠죠? 그의 출력 형태 참조는 아까 다 했으니까요. 문자 T를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를 처음 글자 입력하는 곳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세요. 자,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지시 보시면, 에이리얼의 레귤러에 글자 30포인트. 자, 바꿀 거 없네요. 그대로 30으로 놔두시고, 색상만 바꾸면 되겠네요. 00, CCCC.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먼저 글자 입력부터 끝내고 해야 되죠. 자, 글자 입력 끝냈고, 레이어 패널 클릭해준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지시되어 있는 거, 드롭 섀도우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이 픽셀에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F6번. 오케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위쪽에 가서 와프 선택해 줘야 되죠? 스타일에서 저 모양 나타나는 게 플래그 모양이죠? 플래그 그대로 그냥 오케이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 위치 지정, 위치 좀 필요하다면은 이동 툴로 이렇게 위치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또 다음 글자 입력해야 되죠? 자, 센유어 고울이에요. GOAL까지 그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글자 또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글자 또 폰트 볼까요? 에이리얼 레귤러 30포인트 색상 바뀌네요. 색상이 FF3399죠? 이렇게 OK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했다면 레이어 패널로 가서 해당 레이어 클릭 한번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드롭 섀도우 지정해주시고, 스트로크 이 픽셀의 색깔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똑같은 스타일이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플래그라는 거를 와플을 지정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모양 위치 좀 조절해야 된다면 이동 도구로 조금만 조절을 해주시면 이러면 되겠죠. 다시 이제 호리전탈 타이 툴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글자 입력해야죠.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글자에 대한 거 폰트부터 바꿔줘야 되죠. 궁서로 가볼게요. 자, 궁서라는 글꼴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포인트 지정해서 엔터 해 주시고, 글자 색깔 BO, 그 다음에 8300이죠? 오케이 해 주시고, 그 다음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 주세요. 자, 새 목표를 적어 주세요. 해서 물결, 그 글자까지 다 입력을 하셨다면, 역시 레이어 패널 가서 클릭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드롭 섀도우만 지정을 해줘요. 여기는 스트로크 지정은 없어요. OK를 해주시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고, 사이즈는 줄이면 안 돼요. 글자 크기는 폰트를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크기를 줄이면 글자 크기가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크기는 바꾸지 말고 이 위치만 맞추시고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글자 크기를 만약에 사이즈를 줄여버리면 이 20포인트가 글자가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지금 편지지보다 이게 글자가 더 밖으로 삐져나오죠? 그러면 글자 문제가 아니고 편지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편지지 레이어 있죠? 자, 이 편지지 레이어 5로 가서 편지지의 좌우 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다면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세이브로 원본은 그냥 저장을 해놓고요. 이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해줘야 되죠? 가이드라인 지워주고 세이브 as로 가서 포맷은 JPG
그리고 파일 이름은 뒷번호만 문제 4번 저장. 용량이 많이 크다 그러면 한8 정도로 저장하면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리고 사이즈 줄여야 되죠? 60에 40으로. 다음 오케이. 그리고 파일 세이브 에즈 해서 다른 이름으로 이제 4번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총 8개 파일, 위에 1, 2, 3, 4, 이 파일 빼고 나머지 파일을 다반 파일로 전송을 하시면 끝이 나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 유형 문제 5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